어디까지 했냐면 우리 프로젝트를 일단 새로 만들었죠. 프로젝트 공인 시큐리티 프로젝트 새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버전 폼.xml에 추가했죠. 그다음에 폼.xml에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된 디펜던시 4개 추가했고요. 과거에 비해서 태그 라이브러리 더 추가했어요. 그다음에 JSP 파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러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뭘 했나? 폼.xml에 필터, 스프링 관련 필터 넣었죠? 그리고 스프링 컨텍스트.xml 파일 추가하려고 경로 설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시큐리티 컨텍스트 파일에 URL 설정과 사용자 설정했죠. 그래서 요조 유저 사이트는 퍼밋 올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요. 멤버의 멤버, 얘는 멤버 로그인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죠. 멤버랑 어드민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했고요. 어드민은 어드민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했고요. 권한은 멤버 어드민 1234로 패스워드 했고요. 멤버는 멤버 권한, 어드민은 어드민과 멤버 권한 추가했고요. 이런 작업 해줬죠. 자, 그 다음에 로그인 확인했죠? 어드민으로 로그인해서 유저 멤버 어드민 JSP 파일에 접근 가능한지 확인했고요. 멤버로 로그인해서 유저 멤버 접근 가능한지 확인했고요. 멤버로 로그인해서 어드민으로 접근하면 403 에러가 발생하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404 에러 이거 처리하는 거 했어요. 유저의 에러 JSP 추가하신 다음에 요거 기술했죠? 요게 에러 메시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했죠? 에러 처리할 액세스 디나이드 핸들러 이렇게 에러 페이지 새로 만든 거 컨트롤러랑 얘는 시큐리티 XML이죠? 아, 시큐리티 컨텍스트 XML에 액세스 디나이드 핸들러 설정했고요. 컨트롤러에 이 주소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그 JSP 파일에 에러 처리할 JSP 파일에 연결했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로그인 폼 만드는 것 같아요. 로그인 폼 만들기. 그래서 그 다음에 로그인.jsp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갈수 있는 얘 뭐야? 컨트롤러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로그인.jsp 사용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로그인.jsp 어디 갔냐? 등록 이렇게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시큐리티 컨텍스트.xml에 여기 디폴트 타겟 URL에 아니구나. 로그인 페이지에 잘못돼 있네. 로그인 페이지에 이 부분 이렇게 추가해주면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가 우리 로그인 페이지로 바뀐다 그랬죠. 우리가 만든 로그인 페이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JSP 파일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 아까 만든 로그인.jsp 파일 확인해 보면, 여기 너무 작네. 여기도 볼까요? 이거 만들다가 끝냈죠? 이거 폼 안에 있던 걸 밖으로 뺐어요. 이거 뭐 어차피 뭐 폼 태그랑 관계없어서.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 잘못되었을 때 메시지 등록, 로그아웃 했을 때 메시지 등록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큐리티 컨텍스트에, 아니다, 시큐리티 컨텍스트에 요 설정, 폼 로그인 설정 보면 돼 있어요. 이렇게 에러 나면 쿼리 스트링으로 에러를 가져가니까 널이 아니죠. 값이 없을 뿐이에요. 없는 값이 설정 할당되지 않은 거랑 값이, 이렇게 하면 아마 쌍따옴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들어갈 거예요. 값이 없는 거랑 널은 달라요. 요거에 위해서 에러 처리하고요. 요거 잠깐 살펴보면은 아까 그 사용자가 만든 폼 태그의 네임이 아이디인 애가 사용자 이름이 되고요. 패스워드인 애가 사용자 패스워드가 돼요. 그리고 기본 사이트 로그인하고 나면 보통 특정 사이트로 이동할 때 이 이동할 페이지에 권한이 있어가지고 로그인을 못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왔을 경우에는 요 로그인 된 다음에 가던 길을 계속 가요. 얘가 A 페이지를 요청했는데 A 페이지가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로 왔어요. 그럼 로그인하고 나면 A 페이지로 다시 가요. 그런데 이 사용자가 로그인 페이지로 왔어요. 직접 로그인 페이지로 왔어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해요. 그러면은 디폴트 타겟 URL 요로 가요. 로그인 페이지를 직접 오면 일로 가고요. 강제로 소환돼서 로그인 페이지로 오면 가던 길, 로그인하고 나면 가던 길로 다시 가요. 그 다음에 에러 났을 때는 유저의 로그인에 에러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유저의 로그인에 에러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유저의 로그인 여기 가면 이렇게 얘가 있냐 물어보죠. 그 직접 왔을 때는 얘가 없으니까 메시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젤을 통해서 에러 파람을 가지고 오면 이 부분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로그인의 이 아이디 패스워드 부분, 이게 시큐리티에 정의한 이 아이디 패스워드라 그랬어요. 아이디 패스워드 이 부분이라 그랬어요. 됐죠? 자, 그래서 했는데 요거 안 됐었죠? 그게 왜 안 됐냐면은 요 부분이 빠져서 그래요. 여기 요만큼 csrf.parameter name 밑줄하고 csrf.token 요 부분이 빠져서 에러가 났어요. 얘가 뭐 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냥 복잡하네요. 뭐 하는 애냐면, 걔가 이게 보안 관련된 애예요. 잠깐 링크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PPT 새로 올려 드릴게요. 제시된 링크에 가보면 이거 CSRF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요. 대충 설명해 드리면 보안이 뚫릴 경우에요. 사이트 간 요청 위조를 통해서 보안이 뚫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A 유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A 유저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 요거 물건은 쇼핑몰하는 쇼핑몰 관련된 서버예요. 근데 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면 일단은 로그인 한 사람의 세션 있어야 되겠죠. 어떤 물건을 사요. 세션이 있고 그 다음에 구매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세션 가지고 구매 정보를 클릭하면 물건이 사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링크로 돼 있죠? 웹사이트 들어가서 물건 사면 마지막 구매도 버튼 눌러서 링크를 보내면 처리해서 가지고 오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구매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매를 못하는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링크 정보를 링크 정보, 데이터, 구매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 링크 정보를 모를 경우죠. 그리고 세션이 없는 경우죠. 세션이 없는 경우. 근데, 요게 보통 상용 제품들을 쓰니까, 이거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링크 정보랑 이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필요한 건 뭐예요? 세션만 알면 다른 사람이 구매할 수 있겠죠? 이 개인 A라는 유저의 세션을 알면. 그래서 요 방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A가 이 쇼핑몰을 방문하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은 메시지에 링크를 걸어요. 근데 어떤 링크? 구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링크를 걸어요. 그럼 A가 브라우저에서 요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기 브라우저니까 자기 세션 가지고 요 구매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이 구매돼 버리겠죠? 여러분들한테 뭐 맨날 링크 오잖아요, 메시지. 다 요 CSRF, 이거 너무 간단한 해킹이어가지고 가장 많이 써요. 초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링크 잘못 클릭하면 구매가 돼요. 다른 사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매 정보가 있어요. A 정보랑 세션이 있으면 구매가 되겠죠? 세션이 로그인 됐다는 의미죠? 세션 정보가 있으면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럼 A 유저가 로그인한 다음에 그럼 세션이 생기죠? 로그인한 다음에 A 링크 정보를 요청하면 구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물건 구매하는 정보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사이트 정보를 알고 있으면 폼 태그에 데이터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를 잘 알고 있으면 특정 구매를 해요. 요 제품 사고 이제 결제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던져서 구매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션 정보가 없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게 해요. 근데 그 링크는 요 구매 정보랑 뭐예요? 그냥 구매 정보를 가지고 요 사이트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로그인한 상태면은 로그인 안 해도 어느 정도 세션 아이디가 남아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보낸 이메일에 구매 정보를 가지고 링크로 전송하면 이 사람이 그 링크 클릭하면 자기 세션 가지고 이 구매 정보 가지고 이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구매가 된다고요. 그거 막으려고 그때 생기는 이 보안 그 방법을 사이트가 요청 위조라 그래요. CSRF 이런 형태 공격 CSRF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는 방법으로 어떤 걸 사용하냐.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토큰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실행해서 보면 이 밸류에 아주 복잡한 값이 들어있어요. 복잡한 값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세션뿐만 아니라 서버에서 얘를 만들어서 주고 필요할 때 이거 가져다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세션뿐만 아니라 이 토큰 값도 맞아야 돼요. 이 토큰 값은 올 때마다 페이지 요청할 때마다 바뀌어요. 자, 그래서 얘를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 하려고 보니까 이거 토큰이 없으니까 로그인 확인하는 부분하고 필요한 권한 설정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얘를 같이 확인해요. 그래서 얘가 없다 보니까 에러 메시지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추가하고 실행하시면은 여기 동작이 돼요. 한번 해봅시다. Run as run on server. 세이브 하시고 next
피니시. 자, 뭐였더라? 로그인하려면 유저. 유저 로그인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밑에 거는 딴 형태로 한 거고요. 이거 어드민 1, 2, 3, 4, 4 있을 거예요. 이제 로그인이 되죠. 이렇게 로그인해서 쓰면 돼요. 자, 아래 거는 폼 태그를 사용한 거예요. 상단에 보면 폼 태그가 이렇게 폼 태그 있어요. 이거는 JSP에도 쓰는 애요. 폼 태그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면은 이 부분이 없는데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얘가 폼 태그 사용하시면 이 폼이 뭐냐 액션 태그인데 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작업을 쉽게 하려고 만든 태그예요. 속성이에요. 그래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상단에 JSTL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폼 태그 이렇게 등록하고 얘를 이렇게 추가해서 보면은 요 부분이 없죠. 토큰 부분이 없어요. 지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행해 볼까요? run as run on server 실행한 다음에 로그인 들어가 볼게요. 로그 유저 로그인 이렇게 들어가 보면 페이지 소스 보기 해볼게요. 봅시다. 위에 거는 이렇게 토큰 값이 나오고 있죠. 엄청 복잡한 숫자죠. 밑에 거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넣어서 이렇게 HTML 바꿔줬죠. 이 부분 안 썼는데 추가됐죠. 이 꺽쇠 폼이 지가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얘 이렇게 구현하면 귀찮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쉽게 폼 태그를 폼 라이브러리 제일 액션 태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쟤를 사용하면 토큰 등록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등록해 줘요. 그래서 아래 걸로 해도 똑같이 동작할 거야. 자, 저 폼 태그는 웹에서 좀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사용 방법 저 PT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거 사용 방법 보면 여기 쭉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충 기존 폼 태그를 쉽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 안 보이나?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아래 HTML을 만들어줘요. 이게 뭐예요? 아, 위에는 요만큼만 쓰면 되는데 아래는 열라 복잡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위에 걸 쓰면은 이거 HTML 변환하면 HTML 태그로 바꿔주는데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복잡한 HTML을 쉽게 쓸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이런 형태는 뭐 이렇게 처리되고 이런 형태는 뭐 이렇게 처리되고 막 그런 내용들 쭉 있어요. 나중에 나올 때마다 보는 게 나을 거고요. 패스 지정하면 자동으로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여기 2번 볼까요? 뭐 하는 방법 요런 form vo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렇게 모델에 등록해서 쓰는데 여기 요청하죠? get으로 온 거예요. 잘 보면 왔는데 이렇게 form 여기에 그 vo 그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렇게 패스
여기 보면 패스.id, 패스.pwd, 패스.email 아까 그 요 클래스에 있는 이런 속성들이에요. 이거 사용자 입력 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다 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주면 지가 알아서 입력 폼을 알아서 만들어요. 알아서 이렇게 쓰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요. 일일이 뭐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만들어요. 그럼 이거 실행 이렇게만 쓰면 실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일일이 안 치고 이렇게 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불편하면 그냥 폼 태그 지우고 안 쓰면 되죠 뭐. 근데 이게 스프링 프레임워크,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는 이런 형태를 지원해요. 이런 폼 태그 형태를 지원해요. 이런 코드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실제로 HTML 다 써야 되는데 약어로 쓰는 거예요. 약어로 줄여서 쉽게 설명하자면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확인해보고 지금은 뭐 나온 것만 가끔씩 확인하시고 웹에 유튜브 같은데 검색하셔가지고 동영상 여유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예전에 한번 몇 개 찾아놨었는데 찾을 때마다 까먹으니까 form 이렇게 안 나오네. 시큐리티 커스텀 태그인가 봐요. form 커스텀 태그 조금 있죠? 제가 이거 이런 걸 같아요. 제가 카페 링크 예전에 걸어놨는데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뭐 솔직히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나온 거 보고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올 때마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다 공부하다 보면 답 없어요. 이런 거 수십 개 나와요. 수십 개. 그래서 아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물 보고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는 추가적인 폼 사용법, 폼 커스텀 태그 사용 방법이에요. 한번 여유되면 읽어보시고. 얘는 아까 말했지만 보안 설정 CSRF 관련 설명이고요. 맨 밑에 있는 요거는 시큐리티 관련 문서예요. 이거 제가 복사해서 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PPT 나중에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기존 거 지우고 새로 올려드릴게요. 확인하시고요. 이거 주소를 보세요. 스프링.io 우리 맨날 스프링 다운로드 할 때 가는 사이트죠. 거기에서 제공하는 도큐먼트예요. 대충 시큐리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로그인 했어요. 다음을 뭘 해야 되나? 자, 다음은 뭘 할 거냐면은 우리 짜고 있는 거 다시 가볼까요? 우리 로그인 했을 때 자동으로 특정 사이트로 이동하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패키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나? 자, 일단은 EX 패키지에 그냥 만들어 볼게요. com.human.exe에 커스터머 로그인 핸들러. 뭘할 예정이냐면, 로그인하면 특정 페이지로 강제로 이동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거 할 예정이에요. 여기 우리 새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뉴 클래스 하셔가지고 클래스 이름을 커스텀 로그인 핸들러 이렇게 만들었고요. 인터페이스로 add 해가지고 오센 맨 위에 있네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시큐리티 코어에 있는 어센티케이션 핸들러인데 석세스 핸들러 여기 있다. 밑에서 세 번째 거네요. 어디 갔어? 오케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로그인에 성공하면 일로 오는 거예요. 아까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뭐 실패할 때도 있고 뭐할 때도 있고 성공한 다음에 뭘 해주고 싶어. 뭐 이벤트가 있어. 뭐가 있어. 특정 권한에 뭐가 있어.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로그인에 성공하면 여기서 뭐 해주는 거예요. 자, 어레이 리스트 한번 써볼게요. 리스트 스트링 하고요. 롤이 권한이죠. 네임스는 new 어레이 리스트 스트링. 어레이 리스트 만들었어요. 필요한 거 임포트 하세요. 잘 보고 하세요. 유틸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얘는 인터페이스고 상속받은 클래스예요. 리스트는 다 들어가요. 어센티케이션 점 get 맞나? 점 이게 자바도 자바스크립트처럼 코드가 바뀌었어요. 최신 자바들은 for each 써놓을까요? 네임스 오탄가 일단 마무리할게요.
이 버전이 안 맞아서 그런가? 개로가 많아. 이거 위에도 이거 위에도 잘못. 얘랑 같으면 될 텐데. 그리고 이게 잘못됐나? 제대로 쓴 것 같은데 이걸 띄워줘야 되나? 남다식이 안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버전을 모르겠나. 자바 8에 람다식이 있었나? 8로 돼 있나? 자 이거 이게 6으로 우리 새로 만들어 가지고 1.6으로 돼 있어서 람다식이 안 됐나 봐요. 람다식이 1.8 이후에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요 시큐리티 오른쪽 프로젝트 프로퍼티스 가셔 가지고 버전을 1.8로 바꿨어요. 아, 람다식 안 쓰고 싶은데 갖고 있는 예제에서 람다식 쓰고 있어서 뭐 나중에 없는 애 찾으면 없는 걸로 쓰세요. 자, 코드 쓴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뭐 한 거냐면 role names 이게 뭐야? 그냥 변수명이죠. 어레이리스트 스트링을 담을 수 있는 어레이리스트 하나 선언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authentication 이거 권한 관련된 애인데 .get authorities 이거 복수니까 대충 느끼는 건 그거예요. 권한들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권한들 읽어오라는 얘기죠. 권한들. 그래서 권한들을 읽어왔어요. A 이게 뭐에 쓰는 거냐면은 A 유저가 권한이 어드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로그인하는 사람 권한 갖고 와야 되겠죠? 그 작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수로 했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A라는 유저가 어드민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멤버 권한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한 사람의 모든 권한들을 다 읽어온 거예요. 어스 한번 읽어오고 멤버 한번 읽어오고 점퍼 이치. 그래서 이게 여러 개면 반복해서 작업하라는 얘기예요. 참고. 그래서 처음 돌 때는 어드민 한번 넣고 두 번째 놀 때는 멤버 한번 넣고 돌겠죠. 자, 그래서 어드민이에요. 그러면은 걔의 권한을 읽어오고 있죠. 그래서 롤스에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드민이 추가 화면에 찍히겠죠. 근데 권한이 여러 개 있으니까 두 번 돌 때는 뭐가 찍히겠어요? 요 멤버가 어레이리스트에 추가되겠죠. 얘가 무슨 권한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찍어보면 어드민으로 로그인하면 어드민하고 멤버가 찍히겠죠. 콘솔에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가지고 로그인해서 화면에 찍히나 한번 확인해볼게요. 아, 연결을 안 했나? 일단은 나머지 작업 다 하고 돌려봅시다. 얘는 권한 찍어본 거예요. 권한 찍어보고 뭘 하고 있냐면
권한 가지고 와가지고 롤 네임에 권한을 추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확인해야죠. if 롤 네임스 점 컨테인 여기다가 롤 어드민 리스폰스 점 샌드 리다이렉트 자동 완성이 마음에 안 드네. 이거 뭐예요? 롤 이거 밑줄이 빠졌네. 롤 어드미 이거 뭐예요? 아니 우리가 만든 걸로 가죠. 어드민 이거 복사해서 그 다음에 멤버는 어디에요? 멤버인가? 자, 뭐야 이거. 자, 어떤 사람이 로그인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로그인 한 사람의 권한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 여러 개일 수 있죠. 반복해서 첫 번째 권한을 가지고 문자열로 만들어서 롤 네임스에 추가한 거고요. 또 반복해서 도니까 두 번째 로그인 정보 가지고 롤스에 추가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추가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어드민하고 멤버라는 롤이 추가돼 있다면 만약에 어드민이 추가돼 있다면 권한이 어드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페이지로 이동하고 종료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드민 없고 멤버만 있다면 일로 이동하고 종료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야, 어드민으로 로그인하면 이 페이지가 있겠죠. 멤버로 로그인하면 이 페이지가 있겠죠. 요거 설정은 시큐리티 컨텍스트에서요. 시큐리티 컨텍스트 가보세요. 여기 시큐리티 컨텍스트 있네요. 여기서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어디에서 하냐면 요 롤 밑에서 해요. 여기 밑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그 우리가 금방 만든 클래스 빈을 여기 만들어야 돼요. 빈. 아, 이거 그냥 빈이라고 쓰면 되나? 빈즈에 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빈 해볼게요, 일단. 빈. 아, 빈즈하고 다른 애구나. 빈은 그냥 빈 하시면 될 것,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냥 바로 닫아버릴게요. 여기다가 아이디는 얘가 뭐였지? 뭐로 할까? 이름을 멤버 로그인 석세스 할까요? 로그인 석세스. 그리고 이때 생성되는 클래스가 금방 만든 클래스여야 되죠? 금방 만든 클래스 com.human.
쟤 뭐였더라? 휘몬점 EX였나? 핸들러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만들어지는 거죠? 에러가 났네. 앞에 넣어야 돼요? 그래요. 아까도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했었는데. 요거 지워서 그래요. 우리가 변경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문서랑 좀 다르네. 이거 지워버려가지고 빈지에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추가하고요. 이제 로그인해서 사용하려면 여기 등록하셔야 돼요. 얘는 폼 로그인. 잠깐, 폼 로그인 이미 있죠? 폼 로그인 여기 있죠? 폼 로그인 여기에 한 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어이, 복잡해. 이거 엔터하고 여기다 한번 추가해 볼까요? Authentication Success Handler RF는 저거 Login Success 이렇게 추가해 봅시다. 아, 요거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 하면은 어드민은 어드민 페이지로 갈 거고 멤버는 멤버 페이지로 가겠죠. 뭐 에러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빨리 실행해 봅시다. 어딘가 자 실행해 가지고 로그인 하면 되보죠. 로그인 하고요. 자, 로그인 페이지 들어가 봅시다. 유저 로그인 직접 왔기 때문에 아까는 어드민으로 로그인하면 직접 왔기 때문에 약간 디폴트로 설정된 페이지로 이동했죠. 디폴트 타겟 URL 유저로 이동했어요. 근데 지금 설정이 돼 있으니까 어드민으로 로그인하면 오타네. 없다고 나오네. 어드민이 없나? EX가 빠졌네. 이게 어디 갔나? 컨트롤러 가셔가지고 EX가 왜 빠졌지? 걔 써줘야 되나? 자, 가봅시다. 컨트롤러에 우리 핸들러 가셔가지고 여기 EX가 있어야 되네? 이게 이거 맞나? 잠깐만. 아까 주소 여기 EX가 빠져 있죠? 얘는 EX가 있어야 되나 봐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식사 시간 됐으니까 갔다 와서 확인합시다. 자, 사진 찍을게요. 자, 사진 찍었고요. 돌려보시고 식사 밥 먹고 와서 자, 확인합시다. 식사하세요.